자, 그냥 심플합니다. 지금 사야 되냐? 네,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과장님. 자, 일단 분위기가 뭐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그래도 또 우리는 항상 살아가는 희망을 가지고 근데 뭐 전체적인 조합을 봤을 때는 기회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다 생각인데. 그러면 이제 개별 기업, 마이크로하게 봐야죠. 첫 번째 기업부터. 일단 현대 건설 기계. 현대건설기계. 네, 요 요즘 최근에. 또 건설기계, 오늘 뭐 대동이나 뭐 TYM 같은 이런 농기계가 또 주목을 받지만, 건설기계가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뭐 미국의 농기계, 뭐 재료는 많네요. 참 이슈는 많죠. 결국에는 물론 최근에 올라왔었기 때문에 조금은 조정도 조금 오늘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점수도 이제 6점을 주는 이유도 좀 그런 걸 감안해서 뭐 중장기적으로는 8점도 드릴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단기적으로 급등했던 거는 그런 기대감, 네옴시티 이제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리고 실제로 이번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결국 중국 비중이 그래도 꽤 큽니다. 하지만 중국이 지금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영향도 어느 정도 매출에 좀 빠졌다는 부분도 좀 체크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대신에 이런 다른 신흥시장, 중국 외 다른 신흥시장이나 이런 선진시장에서는 꾸준하게 조금 실적이 많이 개선되는 부분이 올해 초부터 계속 꾸준하게 이어왔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3분기 때는 사우디에 대한 수주도 좀 유의미하게 좀 반영이 됐다는 점도 좀 긍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중국도 내년에 좀 괜찮아지겠죠. 그렇게 되면은 현대건설기계 중장기적으로는 좀 괜찮게 봐도 되지 않을까? 뭐 막연하게 괜찮아지겠죠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쵸. 중국의 지금 현재 상황들은 거기는 이제 통제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일당 독재, 일당 뭐 공산주의 국가죠, 사회주의 국가고. 그다음에 상황이 그렇게 매우 안 좋을 거예요, 매우. 그러면은 이제 아까 우리 모두에도 오프닝 때 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에 한발좀 주춤거린다면 중국의 그 숨통이 좀 튈수 있고, 그렇죠. 지준율을 인하한다든지. 지금 지준율이 임박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언제 쓸 거냐라고 하는 건데, 그렇게 살려놔야, 경기를 조금 부양해야 되는 입장이라서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막연하게 내년 뒤는 좀 맞습니다. 괜찮아지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뭐 어떤 의미로 좀더 3분기 실적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올해 이번 3분기 좀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비용 증가 요인이었던 실제로 포스코 같은 경우도 홍수가 한번 있었고, 네. 뭐 현대제철도 파업 이슈도 덩달아 있었고, 그리고 중국 보험 판매 부진도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나서라도 실적이 잘 나왔다는 거는 좀더 결국 우리가 좀 기대할 부분이, 결국에는 그동안 올라왔던 부분이 사우디, 네옴시티 이런 부분이 수주가 추후에 얼마만큼 더 증가하냐 여부도 좀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좀 접근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근데 제법 올라오긴 했네요. 한 3만 5천 원대부터 지금 5만 9천 원이면은 한달 상단에, 그죠? 이때 이슈가 우크라이나 재건 이제 뭐 아, 선언하냐 이슈도 있었고, 네네네. 실제로 네오시티 빈살만이 오게 되면은 결국 동시에. 이게 굴삭기 뭐 이런 거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건설 기계 쪽으로 중장비 기계가 많이 수출 여부가 많이 생길 수 있다는 기대감이 덩달아 두 개가 합쳐져 가지고, 네. 이 회사뿐만 아니라 현대 두산 인프라코도 같이 덩달아 상승했던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이런 부분이 볼보 건설기계랑 현대건설기계랑 현대두산 인프라코어가 3개 회사가 중점적으로 시장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일단 좋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뭐 현대 두산 밥캣 또 네, 맞습니다. 최근에 현대 에버다임도 그렇고. 자, 현대 건설 기계를 먼저 봤는데, 점수는 그냥 중립 약간 위. 단기적으로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6점. 조금 올라 상승이 이제 달려왔기 때문에 밀려서 조정을 숨고를 때한 네, 5만 원, 그때 접근 5만 원대? 58,000원. 5만 원대면은 어느 정도 장대 양보 한번 나왔던 그 시점에서 어느 정도 다시 재진입하면 되지 않을까 네, 생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 건설 기계 첫 번째 봤고, 두 번째 기업은 뭐죠? 알테오젠 맞습니다. 알테오젠 바이오로 갑니까? 네. 그러네요. 뭐 바이오도 이거 지금 아주 그 보릿고개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도 자금난 때문에
그렇죠. 자금난도 있었고 이 회사도 실제로 최근에 무중 한번 했었고, 근데 그동안 주가가 8월 달부터 2달간 쭉 빠졌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쭉 빠졌던 이유가 네. 실제로 기술 이전을 2020년과 2021년에 4조짜리와 2조짜리를 했는데 기술 반납 이슈가 이게 루머가 좀 돌았습니다. 네. 나오자마자 알테오젠 실제 회사 측에서도 반박글을 올렸었고 실제로 이거 충분히 잘 되고 있고 공장 조사도 꾸준하게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 그거 루머는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 자체가 많이 뒤틀렸죠. 그 이유가 한 5월달 6월달부터 알테오젠 뭐 리포트를 보신 분도 보신 분이 있겠지만은 알트 비포 이쪽에 대한 SC 제형 플랫폼이 추가 기술 이전 기대가 계속 나왔습니다. 뭐 물질 이전 계약을 했고 실제로 시기상으로 봤을 때 스케일상으로는 올 하반기에는 일단 무조건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시장이 더 불안하다라는 네네. 이슈가 계속 나왔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때가 나중에 바이오 USA 제가 이거 6월 달로 알고 있네요. 6월 달에 그런 이슈가 나왔었는데 1월 초 JP모건 컨퍼런스가 또 열리는 만큼 또 바이오 또 이슈가 또 새로운 뭐 제2의 AB의 바이오처럼 큰 건 또 따낼 수 있을지 여부도 있는 만큼 최근에 뭐 관련된 빅파마 뭐 3개 정도 회사가 리스트에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알테오젠이든 AB의 바이오든 결국 추가 이전 기술 기대가 있는 회사들 중점으로 해서 제가 봤을 때는 12월 쯤부터는 좀 관심을 가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 네. 12월이면 다음 주에 다음 주. 네. 그러니까 JP모건 헬스케어가 이제 당겨지는 만큼 네. 결국 언제죠? 그 1월 10일쯤. 1월 10일로 네. 현재 예정돼 있네요. 네. 보통 그때쯤인데 그때도 AB 바이오가 결국 다른 기록을 깨지 못했죠. 1월 달에 나왔던 우리 올해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기대가 그때 AB 바이오 1조 2,500 정도가 나왔었는데 그런 부분도 더 나올 수도 있었겠죠. 왜냐하면 살짝 알테오젠에 대한 이런 SC 제형 플랫폼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두 개 회사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할로자임이랑 알테오젠밖에 없기 때문에 네. 굉장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할로자임과 대비해서 오히려 개방적으로 기술 이전 기대가 큰 만큼 실제로 바이오 USA에서도 6개 정도 실제로 저희 회사 측에서 직접 들은 것만 해도 6개 정도가 빅파마가 이런 RTP4에 대한 플랫폼에 관심이 많았던 만큼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이오 좀 어려운 게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기대감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도 2020년, 2021년에 큰 건에 대한 기술 이전을 했던 경험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럼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방이 있는 회사군요. 네. 네. 자, 세 번째 기업 빠르게 해볼까요? 세 번째 기업은 HL만도. HL만도. 네. 여기도 점수는 5점 드리겠습니다. 왜 이거밖에 안 줬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여기 좀 많이 주고 싶은데. 그렇습니다. 저도 많이 주고 싶은데 네. 결국에는 이제 중국 공장 쪽도 현대 기아차가 계속 철수를 하고 있죠. 네. 워낙 중국 시장에서 조금 많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결국 HL만도도 결국 중국 쪽에 들어가는 부품단에는 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결국 내년에는 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쪽으로 시장에 큰 관심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슈가 하나가 나왔었죠. 그거 최근에 머스크와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화상 회담을 네, 통해 가지고 어제 나온 거죠. 기가팩토리 혹시 최종 후보 중에 한 곳으로 일단은 선정했던 만큼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은 네. 실제로 선정되게 되면은 HL만도도 이런 자율주행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 쪽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지금 G90 이제 자율주행 레벨 3 단계에 들어가는 부분도 지금 엔비디아가 칩으로 자율주행 칩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만약에 HL만도가 소프트웨어 수주를 받게 되면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내년은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좀 중국 쪽에서 그런 고객사가 빠지고 있다는 거는 조금 어느 정도는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일론 머스크 얘기가 또 계속 나오는데 네. 물밑 작업들을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어쨌거나 그쪽이 바이어라면은 네. 키를 쥐고 있다라면은 맞춰줘야죠. 잘 로비라는 게 이게 참 그 어렵지만 일본은 굉장히 그 잘해요. 네. 알게 모르게 맞아요. 엄청나게 로비력을 동원해서 하는데 우리도 뭐 잘하고 있겠죠. 네. 믿어봐야죠.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좀 말랑말랑한 거 하나 갈까요? 네, 교촌 F&B. 아 치킨 튀겨 먹습니까? 아
어제 너무 어제 뭐 배달도 안 되고 배달도 안 되고 그런 네. 상황이었고 물론 이벤트성으로 인한 매출도 긍정적으로 보일 수는 있겠죠. 결국에는 겨철에 F&B가 주가가 유의미하게 올라가려면 국내가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 그렇죠. 조금 영역을 넓혀줘야죠. 점수 좀 낮군요. 4점이네. 예, 뭐 우리나라에서 뭐 치킨 뭐 1년에 한 10마리 먹으면 뭐 내년에 20마리 먹는 뭐 그렇게 올라갈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사실 갑자기 두 배를 늘리는 뭐 이번 월드컵 때문에 뭐 15마리 정도는 먹을 수는 있겠죠. 그동안 이제 뭐 헬스 산업 때문에 조금 뭐 닭가슴살 이게 뭐 뻑하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 신사업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HMR 뭐 가정식 뭐 그런 부분도 있고 네. 동남아나 중국 쪽에 대한 매장이 좀 더 활성화되고 그런 교촌 치킨 자체가 조금 더 활성화되어야 시장 자체가 숫자가 뒤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물론 진출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지만 네. 실제 국내에서 나오는 매출 대비해서 워낙 이제 비중이 작다 보니까 딱 봐도 이제 아 교촌 F&B를 이제 사실 월드컵 때문에 이제 찾아보다가 네. 아 이거는 이제 월드컵 특수 효과라기보다는 이 회사가 바뀌려면 결국에는 지금 재무제표를 뜯어봤을 때 그쵸. 결국 신성장 사업, 해외 사업 여기 이쪽 아마 교촌에서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입맛이 과연 해외 입맛에도 맞는가라는 부분도 염두에 들 것 같고 당연히 요리 부분도 다각화, 다변화되는 부분도 나와줘야 교촌 F&B가 좀 회사 자체가 구조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닭 그러면은 매번 이벤트만 나올 때 뭐 월드컵 그다음에 봄에는 뭐죠 그 올림픽 아니 삼복할 때 뭐죠 삼계탕 먹는 날이 아 요즘 이 저도 생각이 안 나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갖고 복날 네, 복날 네, 복날만 잠깐 반짝하는 이 치킨 물론 일부 금융사에서 치킨 관련된 그 ETF도 나온 것 같긴 한데. 네, 그렇게만 제한하기에는 제한적인 성장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좀 더 해외 쪽 진출 이게 나와야지 주가가 레벨업이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되는군요. 자, 네 개 기업을 봤는데 이 중에 그래도 하나 선택해야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번 현대건설기계. 1번 현대건설기계 네. 일지망으로. 네. 알테오제는 사실 바이오라는 게 너무 길이가만 작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두 번째 준 거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알케이드는 되게 좋아하긴 합니다만 네. 이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내 시간이 굉장히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위치적으로 보면 HL만도? 네, HL만도 그죠. 제일 현실성이 있지 않나요? 아니, 제가 가려드리는 건 아니에요. 네, 네.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쭉 들어보니까 현재 그 둘만한 게 뭐 HL만도. 우리가 네. 현재 스팟이니까. 맞아요. 아이고, 동사하지 말라니까. 실제로 이제 기가팩토리 넣긴 했지만은 네. 실제로 국내 테슬라 기가팩토리 된다 하게 되면은 HL만도는 일단 숫자 자체가 리드 될 거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이것을 말아 올려라는 주제로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 매수 타이밍인지 이렇게 몇 가지 기업들을 가지고 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화진 과장이었네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